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그림 토파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페이메이르, 베르메르라고도 하죠. 유명한 그림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베르메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조금 알아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르메르는 참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자세히 전기적 상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아, 이 베르메르의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 무궁한 영광이겠고요. 또 이미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네덜란드 화가고요. 1632년에서 1675년생. 아마 렘브란트보다 조금 렘브랑 거의 동시대일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 위대한 화가가 계시죠. 요하네스 페이메르나 얀 페이 베르메르라고는 표기로도 쓰는데,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17세기죠. 무역이 활발하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그래서 델프트에서 태어나서 활동했고 작품은 35점 정도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애 1650-653년 21살의 나이로 성 루가 길드, 그때 당시에는 길드가 있어서 화가 조합이죠. 화가 조합에 가입했는데 등록하려면 장인에게 6년 이상 그림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도제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제자가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죠? 그림을 배우고 막 숙식하면서 배우고 막 그러죠. 늦어도 15살 때부터 그림을 배웠으라고 추정된다. 어렸을 때부터 큰 재능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 다음에 1655년, 23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사망한 뒤 점포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매매하거나 감정하는 일을 하고, 여관도 운영하고 방직공 일도 했다. 투잡이, 무슨 투잡 쓰리잡이네요. 1672년에 네덜란드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미술 시장이 무너져 주요 수입원이었던 그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1675년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고 그러고요. 43세 되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생전에는 그다지 평가를 보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정밀한 구도의 그림을 밝고 깊은 색채로 그린 거장으로 재평가되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죠. 이거 귀걸이가 맞나요? 귀고리 아닌가요? 표준어? 잘 모르겠네. 목걸이는 목걸이고 귀고리라고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상인 일도 했기 때문에 상인 계층의 일상을 소재로 만든 작품이 많다. 다음에 청금석을 주 원료로 한 울트라마린이라는 색깔이 있죠. 아주 푸른색.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색들, 울트라마린 색깔이죠. 참 시원하고 아름다운 푸른색이죠. 그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청색 계열의 색은요 굉장히 비싸요, 원료가. 그죠?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을 구입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진 빚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극한으로 확대가 가능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한 여성, 젊은 여성이 머리에 터번 같은 걸 수건을 이렇게 칭칭 싸매고 있고요. 젊은 여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살짝 고개를 돌려서. 자,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큰 눈, 그죠? 크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눈. 진짜 눈에, 그리고 눈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흰자와 검은자가 그 또렷이 나뉘는, 그렇죠? 그런 눈. 야,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 붉은 입술. 정말 빛의 예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더 극적인 거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진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장식도 없고, 벽지 같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검은 캔버스. 캔버스에 짙은 회색으로, 그렇죠? 이렇게 배경을 칠해놓고, 진짜 빛을 받은 하나의 소녀의 모습만을 부각시켜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명암의 표현이, 그쵸? 이, 두드러지죠? 여기는
등 쪽은 그림자, 그리고 앞쪽에는 빛을 받았는데 약간 투박한 옷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민인 것 같아요. 저 서민의 딸이나 그런 상류층의 귀부인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귀걸이가 있죠? 자, 한번 배경부터 봐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베르메르의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사인이 있는 것 같죠? MEER, 미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와, 진짜 확대가 어마어마하게 되네요. 오! 이게 92%. 여러분, 보시면, 캔버스가 이제 세월이, 캔버스에 이제 캔버스에 칠한 이 유화 물감이 세월의 흐름을 인해서 갈라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죠. 예,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는 돼 있는데, 굉장히 빈틈없이 칠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쵸, 여러분. 모네, 저번에 인상주의 모네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빈틈에 캔버스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전에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 다시 볼까요? 이건 M자 같지 않습니까? 봐. 이게 M자 같은데, 저 M자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E자, 그죠? E. 그래서 이게 M, 여기 M, 이렇게 M, 이게 E. E, R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어.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배경은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고요. 이런 걸알수 있고 여기 한번 머리에 장식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칠해져 있나? 야, 가까이서 보면 역시 붓의 터치가 보이는데 굉장히 정교한 터치 감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조금 이렇게 이런 물감은 조금 손상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도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갈라지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아, 가까이서 보면 갈라지는 것잘 보이네요. 야, 여러분 붓터치가 그렇죠? 굉장히 곱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쵸? 야, 붓의 이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칠하는 흔적이 있는데, 그래도 과감해 보이네요. 그렇대. 그쵸? 가까이서 보니까. 와, 이런 것도 보면, 그쵸? 이렇게 팍팍팍팍, 이런 스피드감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좀 굵은 붓으로 팍! 속도감 있게 칠하는 느낌? 이런 게 나네요. 아, 이분이, 이렇게 막 진짜 다른 네덜란드 화가처럼 세밀화처럼 그렸다기보다는 이건 좀큰 붓질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 이런 신비스럽네요. 이런 것도 보면 색깔이 여기 보면 그림자 있는 부분은 아주 짙은 청색하고 여러 가지 청색들을 섞어서 이렇게 음향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와.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그렇죠? 이 파란색이 아무래도 울트라마린이겠죠? 울트라마린이 이런 조금 더 파란색에 이런 건좀 하얀색 섞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다 지금 천을 그 지금 소녀가 머리에 들은 두건을 지금 그린 건데 보시면 이 눈에는 굵은 붓으로 확 그렇게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진짜 이게 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쪽은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는 느낌 위에서 아래로 쭉쭉 그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자세하게 그린 데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 이런 건 자세하게 그린 것 같고 그쵸? 정밀하게 이런 거는 투박하게 그쵸? 큰 붓질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색깔이 참 오묘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얀색과 파란색을 해서 두드러지게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그림자가 져 있는데 여기 저기야 그렇죠? 여기는 밝게 드러나 있는 거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쭉 늘인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 그 그림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원근감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두건이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얼굴하고 두건이랑 이쪽 부분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여기가 빛을 받는 이 부분, 그렇죠? 얼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옷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이 자칫하면 단조로울 것 같은 이 공간에서, 그렇죠? 이 스포트라이트가 빛을 이용해서 원근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깊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법을 쓰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귀걸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귀걸이부터. 여러분, 이거 지금 귀걸이를 극한으로 확대한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 마법을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별로 뭐 칠한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쵸? 하얀색으로 크게 해서 포인트를 준거 외에,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그림자 속에 녹아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하얀색과 이렇게 해서 이게 투명하게 반사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린 거겠죠? 요 정도의 그 붓터치만 가지고 마법을 한번 보시죠. 마법을. 자, 이렇게 하면, 완벽히 동그랗고 투명한, 그렇죠? 진주 귀걸이가, 이렇게 귀에 달려있는 걸알수 있죠? 야,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야, 진짜 마법이죠, 마법. 이게 어떤 인간의 눈에 어떤 그런 바라보는 그런 거를, 여러분 다 그리지도 않았어요. 윤곽 같은 게, 그쵸? 그냥 하나의 암시만 주는 이런 느낌, 그쵸? 진짜, 와. 그리고 여기는 귀에 지금 이렇게, 귀에 여러분, 피어싱 같은 거. 귀에 지금 뚫은 귀에 지금 이게 달려있는 거죠? 이게 귀. 그죠? 귀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고리에 걸려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날카롭게 표현하려고요. 균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칼 같은 걸 이렇게 판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와, 대단하네. 이게, 물론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감으로 그렸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와. 신기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귀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여러분 어두운 부분은 살짝 이렇게 터치만 이렇게 분칠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디에이션으로 주로 해서 살짝 그쵸? 어둠에 붙여버리는 그런 형상을 너무 뚜렷하게 하지 않고 그쵸? 은은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진짜 형태가 은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야, 이런 거 확대해서 봐야, 너도, 요즘에 이거 그림 토파보기 하면서, 여러 개 지금 작품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 그 그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봐야 또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빛을 받는 부분은 아주 그냥 하얗게, 이렇게 해서, 하얀색을 많이 섞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으로 주고, 저 여기 그림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그쵸? 이렇게 한 느낌이 드네요. 그쵸? 야, 이거는 덧칠한 것 같은, 그쵸? 덧칠하고, 거기다 또 덧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그림을. 자, 이제 하이라이트를 봅시다. 드디어. 여성의,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 와, 뭔가 찬란하네요. 야,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이쪽 그라데이션하고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거칠게 돼 있지만 여기는 단계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여러분 보세요. 아주 촘촘하게 지금 이렇게 그돼 있는 거라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색의 분홍색 같은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은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여기서 표현한 걸알수 있고요. 아, 이눈 같은 것도 보세요. 와, 야, 여러분, 예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보세요. 눈을 이렇게 해서 반사되는 면, 그다음에 동공까지 그려놓은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와, 여기 조금 그늘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그늘이 있는 부분에 이런 노란색과 초록색을 좀 섞었는데, 이게 저쪽에
그 옷에 있는 그늘하고 다르게 여기는 좀더 정교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눈에 이렇게 보면 눈에 여기 있는 부분, 그쵸? 여기 눈꺼풀이 시작하는 이 부분도 이렇게 강조돼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붓이 미묘해요, 여러분. 색깔이 눈동자도 보세요. 와, 이거 보면 점 같은 것도 좀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점도 찍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 참고로 저기 그 살바토르 달리라고 초현실주의 화가 있잖아요. 그 화가가 제일 존경하는 화가, 극찬을 한 화가가 이 페르메이르였거든요. 와,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게 없네요, 그쵸? 저기 그 눈썹은 표현이 안돼 있네요, 그쵸? 눈썹은 표현이 안돼 있고. 야, 진짜 신기합니다. 코도 이렇게 여러분 코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그 그늘, 여기서 그늘이 가장 심한데,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명암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촘촘한 작은 붓을 쓴것 같아요. 저기 지금 모자같이 이렇게 굵은 붓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포인트를 줄 때를 주고 안줄 때를 안 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미묘한 균형 이런 걸 추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안면의 얼굴 쪽도 여기도 빛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부분을 여기를 또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은, 이쪽 배경은 더 검게,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경계면은 하얀색과 바닐라색 같은 거를 이렇게 칠해서 경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뉘게 만들었는데, 와, 아, 진짜 자연스럽게 경계가 빛에 의해서 섞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그렸죠? 그렇죠? 여기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네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인 여성의 입을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이것도, 야, 어떻게 색을 배합을 절묘하게 했네요, 이것도. 그래서 아주 빛을 많이 받는 부분. 근데 여기 둥글둥글 터치가 보이네요, 그쵸? 둥글둥글한 터치가 보이고요. 여기 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술도 위쪽과 아래쪽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밝은 색 톤인데 여기는 조금 해서 그늘과 이런 거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이가 이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법같이 점점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여러분 이처럼 보여서, 이렇게 보면은 이가 가지런히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 여러분 마법입니다, 마법.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그냥 하나의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야, 이게 바로 옛날 화가들 진짜 마법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고 이거 이 명암이, 그쵸? 입술을 아주 더 오동통하게 보이게 해주네요, 이게.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것도, 그죠? 이러한 톤이 입술을 볼륨감 있게 보여줘요. 보세요. 야, 진짜 하나의 마법입니다, 마법이야. 대단한 그림입니다, 진짜 여러분. 감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와. 에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그림 토파 보기. 오늘은 요하네스 페이메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는 마법과 같은 작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